여러분은 혹시 사회적 농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과 농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돌봄과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달콤한 향기가 가득한 전북의 한 사과 농장. 솔로몬! 이정렬! 사과 맛있어요? 네! 내년에 또 올 거예요? 네! 아이들 웃음소리 한번 듣기 힘들었던 시골 마을에 아이들이 북적이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작은 사과 하나에 한박 웃음이 가득한 아이들. 사람들을 절로 웃게 하는 마법 같은 곳. 청정 자연 환경과 다양한 농업 자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따뜻한 정을 선물하는 파맨시티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푸른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전북 무주의 후룽불 마을. 청정 자연 환경과 다양한 농업 자원을 이용해 사람들을 치유하는 힐링 마을입니다. 호롱불 마을은 집성촌 마을로 외지 사람을 멀리하고 이웃간 분쟁도 많았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타지역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살기 좋고 평화로운 마을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오늘 잘 왔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많이 배우고 간다. 우리 동네도 한번 초청하고 싶은 그런 오늘 인터뷰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마을이 이렇게 확 바뀔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사람. 박희축 위원장의 꿈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에 돌아와서 깜짝 놀란 게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갈등이라는 게 해소하기가 좀 어려워서 주민들에게 이제 같은 꿈을 꾸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마을을 전국에서 정말 으뜸가는 마을을 만들어보자. 소박한 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제 목표를 제시했더니 뭔가 해보시겠다는 의지들이 막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호롱불 마을이 정말 갈등 없이 이만큼 성장하게 된 동기가 주민들의 그런 현명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축 위원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웃 마을들과 연계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농업의 가치를 확대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골이 점점 과소화되어 가고 있고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즐거움을 주고 또 함께 그 어려운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지역이 먼저 행복한 이런 사회적 농업을 생각해 봤습니다. 2018년 여름 결성된 무주 파맨시티는 무주 지역 내 축산, 화훼, 채소 농가들이 모여 지역 내 발달장애인, 인터넷 중독 청소년, 소외계층 아이들과 지속적인 만남과 체험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이정렬! 우리 마을로 왔어요! 반갑다고 좋아요, 앞으로 가! 손을 여기다 아니야 요 손가락을 여기 이렇게 대야 돼. 치유 힐링 마을을 목표로 자연과 동물, 식물을 느끼고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꾸몄는데요. 지금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5개 서비스 대상들이 있습니다. 3개의 지역 아동센터와 무주 종합 복지관 여기 안성면에 있는 국립 청소년 인터넷 마을이 같이 결합을 해서요. 이 친구들에게 각각의 농장을 다니면서 그 농장에 맞는 농업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나 그 만족도 등을 이제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원예 치료부터 아이들의 정서 교육을 위한 소아 친구 맺기, 동물 돌보기, 텃밭 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며 공부하는 파맨시티 사람들. 하지만
짧은 시간 만에 좋은 성과를 내기까지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농업을 처음 올해부터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은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들하고 농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게 체험이 아닌 사회적 농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려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솔로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온 마을이 들썩! 오늘은 마을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역에 이제 그 할머니 없고 뭐 이렇게 한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가족처럼 같이 오늘 한마당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아가씨들이 아이들한테 송편 만드는 거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 송편 같이 해먹고 같이 노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이 많아진 요즘 한국 음식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이들을 위해 한국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마을 분들과 어느새 친밀해진 아이들. 이런 체험을 통한 만남과 나눔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아이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사실은 아이들의 변화 과정을 그 서비스 대상들 담당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평가서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처음 이 농업에 접근하기 전에는 주로 이제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하거나 아니면 좀 우울해하거나 어두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농업 프로그램에 접근해서 시행하는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보면서 아, 이게 농업이 아이들과 같이 결합을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자연과 사람들이 주는 좋은 에너지를 몸소 체험하며 치유, 힐링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무주 파멘시티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사회적 농업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소외된 사람들, 약간의 지체장애인들, 집에서만 있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하게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의 개개인이 멘토가 되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청정 자연 환경과 다양한 농업 자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따뜻한 정을 선물하는 파멘시티. 우리도 함께 응원합니다.